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건 한 달째 진행되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으로 공식 시작한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건 한 달째 진행되고 있습니다. 어떤 기사를 보면은 관련된 수사팀의 검사만 20여 명에 수사관 50여 명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이식 수사, 별건 수사인데 이렇게까지 한 달 동안을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쪼록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 수사가 아니라 국민 관심사의 실체적 진실을 그대로 밝히기 위한 진실 밝히기 수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언론에게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난 한 달 가까이 쓴 언론 기사가 거진 13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. 이 많은 기사 중에서 진실이 얼마나 있는지를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언론은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지 의혹적이나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 쓰는 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패스트트랙 안건 법안인 유치원 3법이 법사위 계류기간이 오늘로 만료되어 내일 본회에 자동으로 부의될 예정입니다. 법사위 계류기간 90일 동안 제1야당의 태업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.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대부분 국민들이 찬성하는 국민의 명령입니다.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학부모께 안심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당은 유아교육, 보육, 공공성 강화 특위가 내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 상황을 확인하고 조속한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를 하겠습니다.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법안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퇴협정치를 그만두고 논의에 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